외관했고요, 향했고요, 이제 풍미하고 있는 거예요. 풍미. 근데 풍미 중에서 홉했고요, 몰트했고요. 이제 마지막 효모할 겁니다. 효모. 효모는 효모야말로 종류가 많아서 얘도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원리 그리고 큰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효모, 향과 풍미는 이런 구분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에일이냐 라거냐, 이걸로 한번 그냥 가장 크게 이게 에일 효모 썼나 라거 효모 썼나 이 구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아 가정하에, 에일 효모는 일반적으로 에스테르가 좀 있습니다. 발효하면서 지들 향을 좀 내뿜어요 얘네가. 그리고 라거 효모는 일반적으로 뉴트럴은 중립적인, 중성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없다는 뜻이죠.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외도 있습니다. 에일 효모 중에서도 뉴트럴한 그 효모들이 있어요. 에일 효모.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효모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저번 주에 마셨던 참치, 그려진 비가이 있죠? 그런 홉의 향을 강조하고 싶은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뉴트럴 이스트를 써요. 왜 홉 향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다른 향에 간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향을 뿜어내지 않은 뉴트럴, 그 중성적인 특성을 가진 효모를 넣어서 그냥 깔끔하게 알코올 발효만 딱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홉의 향이랑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IPA나 페일에일 같이 호베 향, 호베 과일 향기가 지배적인 맥주들은 일부러 에스테르가 적은 에일 효모를 써요. 네. 크게 뭐 나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아메리칸 에일 리스트 같은 경우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뉴트럴한 에스테르를 뿜어내는 종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맥주가 IPA라는 맥주고, 우리 저번에 먹었던 참치 그려진 맥주 같은 씁쓸하고 홉향이, 홉의 과일 캐릭터가 극대화된 맥주들이 미국의 크래프트 비어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미국의 주류라는 건 전세계 크래프트 비어의 주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양조장들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효모들이 바로 뉴트럴한 에일 효모예요. 그리고 잉글랜드 효모, 영국 효모는 일반적으로 프루티 에스테르가 좀 있어요. 과일 에스테르. 어떤 향이냐면 우리 잘 익은 자두 있죠. 빨간색 자두. 자두에 그 껍질에다가 코를 대고 맡아보면 은은하게 나죠. 세게는 안 나죠. 은은하게 나는 자두향 같은 거. 네. 그런 향들이 잉글랜드 효모들이 일반적으로 뿜어내는 에스테르입니다. 벨지안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르가 굉장히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기피하는 향들을 좀 냅니다.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향들. 예, 손톱 지우는 리무버 같은 향들. 그리고 페놀 향. 페놀은 그 뭐죠? 1급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청산가리와 더불어서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옛날에 보잖아요. 그 공장들이 강에다가 페놀 무단 방류 이런 거, 이런 뉴스 떴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창 공장 산업화 시대에는. 예, 그런 페놀 같은 향들. 그리고 우리 다쳤을 때 무릎까지만 빨간 약 바르죠? 네, 그런 빨간 약, 요거드 같은 냄새들. 네, 그리고 후추같이 자극성 향신료의 향들, 그런 향들을 뿜어냅니다. 이걸 왜 좋다고 먹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독특한 향기들이 고유의 캐릭터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를 증가시켜요. 복잡성을 증가시켜요. 우리가 발효 음식들이 다 이쁘고 좋은 향만 나는 건 아니죠? 솔직히 된장찌개 냄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맡으면 기겁을 합니다. 양말로 국 끓였냐고 물어봐요. 진짜예요. 원어민 교사가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그날 첫 식사가 된장찌개가 나온 거예요. 식당 들어갔다 바로 도망쳤다고.
우리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사람은, 인간은 좀 그런 예쁘고 상큼하고 이런 향 말고 좀 이런 향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향들이 벨기에 맥주에서 많이 납니다. 소독약 향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딱 들어가 있는 맥주들이 좋은 벨기에 맥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아예 그런 불쾌한 향의 강도가 또 낮으면 또 맛이 없어요. 에스테르라는 거는 스타일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맥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주에 마셨던 바이엔슈테판 헤페바이젠이라는 맥주는 독일 남부 지방의 전통적인 밀맥주인데 그 맥주를 딱 먹으면 바나나랑 정향, 클로브 향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향들이 헤페바이젠에서 나면 독일식 밀맥주에서 나면 그건 스타일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치킨집에 가서 생맥주를 한 잔 딱 시켰는데 맥스를 시켰어요. 거기서 바나나 향이 난다. 그러면 그건 스타일 특성이 아니고 이치입니다. 이치. 맥주의 스타일마다 고유의 나서는 나야 되는 향과 나면 안 되는 향들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 향들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그 에스테르는 그 맥주의 스타일적 고유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에스테르는 나서는 안 되는 잘못 만들어진 이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효모는 아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미생물 중에 맥주의 복잡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되는 일부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박테리아는 본능적으로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젖산이 박테리아인데 대표적인 유익균입니다. 유익균. 인간의 몸에 유익한 균. 네. 특수한 이런 미생물들이 발효에 관여하면서 아주 독특한 풍미를 내게 되죠. 대표적으로 젖산. 젖산 발효를 하게 되면 맥주가 당연히 셔지겠죠. 셔집니다. 짜릿하게 셔요. 그리고 신맥주를 맥주를 만들고 방치하게 되면 초산이 투입이 잘못 소독을 하면 초산이 투입되게 되면 알코올을 먹고 초산 발효를 합니다. 식초 맛이 나요. 식초의 신맛이랑 젖산의 신맛은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브렛이라는 미생물 우리 크래프트 비어 씬에서 아주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박테리아예요. 플레임은 브렛다노미세스예요. 브렛다노마이세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간단히 브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브렛이라는 균은 아주 이상한 향을 내뿜는 박테리아인데요. 제가 테이스팅 노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대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 안장, 가죽 벨트, 애기 토, 애기들이 우유 먹고 이렇게 하면 어깨에다가 이렇게 하죠? 애기 토. 또 반대로 좋은 향도 있어요. 트로피컬 프루츠. 망고, 파인애플, 그린애플. 네. 이런 예쁘고 더러운 향들이 좀 공존해요. 네. 물론 브렛균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어떤 브렛균들은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향들이 특화된 브렛도 있고요. 어떤 브렛은 뭐 이런 말 안장이라든지 애기토라든지 이런 향 잘 안 나고 예쁘게 트로피컬 과일 향을 내뿜어주는 브렛 균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맥주들이 이런 특수한 박테리아들이 맥주의 복잡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필터드냐 버틀 컨디셔닝이냐 이런 개념도 우리가 효모를 맥주의 효모 맛을 얘기할 때 한번 따져볼 수 있어요. 언필터드 필터링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모가 살아있겠죠. 물론 언필터드 했지만 파스테라이징을 했다. 언필터드 필터링은 하지 않았지만 살균은 했다. 그러면 맥주는 뿌옇지만 그 안에 있는 효모는 죽은 효모죠. 대표적인 맥주가 저번 주에 먹었던 바이엔슈테판 헤페바이젠 그런 맥주가 되겠습니다. 언필터드 맥주가 독특한 효모의 풍미가 나기를 기대하고 넣는 맥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틀 컨디셔닝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병내 탄산화. 예. 병이 팔 때 설탕 조금 넣고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출시를 하면 안에 효모가 살아있어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먹이를 먹고 탄산을 배출하게 되겠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병 내에 살아있는 미생물, 즉 효모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연차가 흘러가면서 맛이 꼭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맛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맛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서 독특한 효모의 향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 묵힌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벨기에는 유난히 이런 숙성을 하는 맥주들이 많아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공지들이 올라옵니다. 벨기에의 유명한 펍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채널에 주인장이 이런 글을 올려요. 자, 오늘은 출시한 지 30년 된 맥주를 내가 우리 대대로 지하 우리 벨기에는 펍 밑에 지하 셀러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셀러에서 꺼내가지고 한 병을 개봉을 하겠다. 먹고 싶은 사람 줄 서시오. 이런 식으로 공지를 딱 올려요. 물론 30년 된 맥주가 맛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30년 전과 확연히 다른 맛을 내주기 때문에 팬들이 몰리기도 해요. 그런 풍미들을 기대하고 보틀 컨디셔닝을 하는 거죠. 어쨌든 효모가 살아있어야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지금 풍미는 다 했어요. 자, 효모 몰트 했고요. 홉 했고요. 그 다음에 효모의 풍미까지 했어요. 우리가 입안에서 비구멍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를 느꼈다고 해서 그냥 꿀떡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한번 촉감을 느껴보는 거죠. 촉감. 마우스 필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바디.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감이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이건 바디감이 무겁고, 아, 이건 굉장히 바디감이 라이트하고, 아, 이건 굉장히 풀바디네요. 아, 이건 굉장히 미디엄 바디네요. 라이트 바디네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커피에서도 쓰는 단어고요. 와인에서 당연히 쓰겠죠. 식음료 평가할 때 다 쓰는 단어예요. 바디란 단어는. 정확히 뭐냐면 액체의 무게를 얘기하는 건데요. 무게.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에요. 무게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물에다가 꿀을 한 숟갈 타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냥 꿀을 마셔봅니다. 이게 바디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과 꿀물과 꿀의 바디는 다르겠죠.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라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액체의 점성이에요. 액체의 점성.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액체의 당도예요. 당도. 맛이 진하고 안 진한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바디는. 이게 흔히 많이 착각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네. 간단한 원리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액체 안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무게가 실제로 물리적인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무거운 순서대로 표현을 해보면 제일 가벼운 게 알코올,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당이에요. 알코올은 물보다 가벼워요. 알코올 도수가 높고 드라이한 맥주일수록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장 무거운 당, 이 알코올로 전환돼서 없으니까 걔네는 라이트 바디, 바디감이 안 무거운 맥주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반대로 스윗한 맥주들, 스윗한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무거운 당이 많이 있으니까 맥주가 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맥주들은 실제로 풀바디로 느껴지게 돼요. 네. 그래서 헷갈리시면 드라이 스윗을 어느 정도 머리에 넣고 맥주를 마셔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다른 애들은 수치가 있었잖아요. IBU도 수치가 있고, 그죠? 근데 얘네는 수치값이 없어요. 인간의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랑 같아요. 데이터베이스가 100개밖에 없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거랑 데이터베이스가 한 만 개 되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거랑 검색의 정교도가 정교함이 달라지겠죠. DB라는 건 나의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맥주를 많이 마셔볼수록 내 그물망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고기들을 잡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주를 먹어도 시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느끼는 바디감이랑 그 다음에 시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느끼는 바디감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순전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늘 카스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참치 그려진 맥주를 먹어보라고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먹던 거랑 달라. 물론 그 사람은 바디감이라는 단어도 머릿속에 없겠죠. 뭔가 좀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맨날 저처럼 비가이 같은 거 맨날 냉장고에 한 짝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거운 풀바디 맥주를 많이 먹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참치 맥주의 바디감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개인의 시음 경험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마셔본 가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 말이 더 맞겠죠. 그죠? 그 사람 말이 더 맞아요. 관능 평가라는 건 시음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1등에서 10등까지밖에 그러니까 맥주를 10개밖에 못 먹은 사람은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바디가 1에서 10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맥주를 1000개 먹어본 사람은 1에서 1000까지 훨씬 더 정교하겠죠. 그래서 바디를 표현할 때는 가벼운 바디, 라이트 바디, 그다음에 중간 바디, 미디엄 바디, 무거운, 아주 무겁고 묵직하다 이런 얘기하죠. 풀 바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산도 맥주를 마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탄산은 일반적으로 맥주의 시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탄산이 아주 센 맥주들은 그 본연의 풍미를 느끼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양념을 굉장히 많이 바른 음식과 같다고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탄산이 많이 없으면 좋아요. 탄산 같은 경우에도 약중강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로우 카보네이션, 미디엄 카보네이션, 하이 카보네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우, 미디엄, 하이, 라이트, 미디엄, 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탄산이 강한 맥주들은 다 의도하고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탄산이 시음의 방해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탄산이 센 맥주는 그래서 뭐다? 별 느껴야 될 풍미가 없는 맥주들. 그런 맥주들은 의도적으로 탄산을 세게 가져가죠. 높게 가져가죠. 왜냐하면 그 맥주는 풍미를 만끽하려고 먹는 맥주가 아니라 한 잔 캬! 예, 이용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카스를 먹었을 때 탄산이 약하면 카스 본연의 풍미는 느껴질 수 있으나 애초에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맥주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한 11도, 12도 되는 굉장히 고풍미의 맥주를 기껏 잘 만들어 놓고 탄산을 강하게 주입해서 맥주를 출시를 하면 그 맥주는 잘못 만든 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은 일반적으로 시음의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맥주가 느껴야 될 맛이 풍부하고 많으면 적게 가져가는 게 맞고요. 이 맥주의 본래 기능 자체가 맛을 느끼거나 뭔가 음미를 하는 맥주가 아닌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높게 가져가서 리프레싱을 늘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질감. 질감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서 이렇게 막 우물우물 해보면 느껴질 수 있어요. 네. 혀로도 이렇게 노젓듯이 안에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굉장히 어떤 맥주는 실크같이 부드러운 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맥주는 그냥 거칠고 떨떠름해요. 네. 떨다는 말을 영어로 astringency라고 하는데 그거를 번역기에 딱 넣어보면 수렴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그라든 감 말이죠. 떫은 감 먹었을 때 혀가 딱 오그라들잖아요. 수렴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에스트리전시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맥주, 이런 질감들을 주는 맥주가 있어요. 특히 떫은 맥주들은 굉장히 홉을 많이 넣었거나 그리고 태운 국물을 많이 넣었을 때 좀 떨떠름한 질감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안에서 알코올의 기운도 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저도수 맥주인데 알코올 기운이 느껴지는 건 당연히 잘못 만든 맥주겠죠. 어떤 맥주는 입에서 느껴지면 알코올 기운이 적당히 나는 맥주도 있고요. 어떤 맥주는 굉장히 후끈후끈한 맥주도 있어요. 이걸 알코올 핫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알코올 핫이라고 표현하는데 버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맥주는 굉장히 후끈후끈한 알코올 질감이, 알코올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맥주들도 있어요. 네 가지를 주로 좀 중점적으로 입안에서 구강 내 촉감으로 느낍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쓸 건 다 썼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 심사위원 총평 이렇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상. 이 맥주는 굉장히 시음성이 좋았다, 안 좋았다.
또는 이 맥주의 용도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단어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식음료나 어쨌든 먹는 거 평가할 때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리치라는 단어는 우리 커피 선전할 때 많이 나와요. 커피 광고에도 리치한 원두의 향 이런 거 나오죠. 리치라는 건 컴플렉스의 반대 개념이에요. 리치라는 건 맛이 이 맛 저 맛 요 맛 저 맛 오밀조밀하게 다양하게 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의 맛이 깊고 진하게 날 때 리치하다고 표현해요. 네. 그리고 컴플렉스는 리치의 반대 개념이니까 한 단어로 콕 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이 맛도 나고 저 맛도 나고 네. 이런 맥주들을 컴플렉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 간의 균형이 좀 잘 맞는 맥주를 밸런스가 좋다고 얘기해요. 네. 몰트와 홉의 밸런스가 좋다. 몰트와 홉과 효모의 밸런스가 좋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리치는 한두 가지의 맛이 깊고 진하게 날 때 리치하다고 표현하고 컴플렉스는 그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 추우시죠? 네. 꺼도 될까요? 이쪽 한 번 좀 꺼주실래요?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나만의 테이스팅 노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TPO, 패션에서 쓰는 말이죠.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해서 시간, 장소, 맥락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맥주 마실 때도 시간과 장소, 맥락에 맞는 맥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울리는 음식, 푸드 페어링, 그리고 추천 대상. 이 맥주는 독주를 즐겨 하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추천하면 좋겠다. 뭐 이런 코멘트들 들어가면 좋겠죠. 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앞에 제가 시음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음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네. 영어로는 드링커빌리티라 그래요. 네. 그냥 우리 쓸 때는 드링커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맥주 굉장히 마시기 쉽고 뭔가 질리는 맛이 없고 이럴 때 아, 이 맥주 되게 드링커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아, 드링커빌리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 시음성이 좋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시음성은 요런 이 밑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랑 좀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한 잔 비우고 내가 기꺼이 한 잔 더 마실 용의가 있는가. 이거는 맥주의 품질과 완성도랑은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시음성은. 어떤 맥주는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맛있지만 딱 한 잔만 마시면 두 번째 잔은 못 먹겠는 맥주가 있어요. 한 14도짜리 되는 맥주 이런 거. 너무 맛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도 작아요. 조그만 잔에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스를 이렇게 조그만 잔에 먹으면 화딱지 나겠죠. 뭐 어떡하라고요, 그죠? 네. 시음성은 맥주의 품질과 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한 잔을 비우면 내가 기꺼이 한 잔 더 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음성은 아무래도 밸런스 영향이 좀 있습니다. 밸런스가 좋은 맥주는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어떤 재료 하나가 튀는 게 아니고 모든 재료들이 조화롭게 있는 맥주들을 밸런스 좋은 맥주라 그래요. 대표적인 언밸런스드 맥주가 뭐냐면요. 참치 맥주. 일부러 밸런스를 붕괴시킨 맥주예요. 홉, 여러 가지 맥주 재료 중에서 홉이 독보적으로 튀죠. 홉의 쓴맛, 홉의 과일 맛이 독보적으로 튀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은 맥주는 아닌데 역설적으로 인기는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고 안 좋고도 맥주의 품질과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네. 밸런스 좋은 맥주 우리 주변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밸런스 좋은 맥주예요. 몰트도 약하고 홉도 약하고 효모도 약하죠. 네. 강도들이 잘 맞아 떨어지죠. 물론 다 밑으로 하향 밸런스인 게 그런 부분이 이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네. 밸런스 좋은 맥주예요. 그리고 강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다 세게. 밸런스랑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맥주가 시음성이 좋은 맥주가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 하이레벨에서 밸런스가 좋은 애들은 밸런스는 좋지만 시음성은 안 좋겠죠. 홉도 엄청 쓰고 세고
도수도 엄청 높고 막 이런 애들은 예, 밸런스는 잘 맞지만 예, 시음성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맛보다는 이 맥주가 좋다 나쁘다보다는 그냥 완성도의 문제일 경우가 커요. 쉽게 얘기해서 드링커빌리티가 높은 제품들은 양조장의 주력 제품군이에요. 캐시카우, 돈 벌어다 주는 맥주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주 회사의 이어라운드 제품군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라운드 연중 생산 맥주예요. 사갈들 내내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맥주들. 그리고 이어라운드에 반대되는 개념은 리미티드가 있죠. 한정 생산 맥주, 뭐 10주년 기념 맥주, 옆에 양조장이랑 콜라보레이션 맥주, 이런 것들 리미티드 비어. 이런 맥주에까지 재미없게 드링커빌리티 좋게 할 필요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연중생산 맥주는 기본적으로 세션비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웬 말인가 싶죠? 설명드릴게요. 리미티드 맥주, 이건 설명 별도로 필요 없죠. 익스트림 비어일 경우가 커요. 굉장히 모험적이고 실험적이고 창의적이고 아, 뭐 내가 두 잔 팔 생각은 없으니까 먹어봐, 이런 맥주들. 네. 그 양조장의 실험정신을 강하게 보여주는 맥주들이 네, 시음성이 안 좋을 가능성들이 있죠. 네. 반면에 세션 비어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세션이라는 거는 그 영어 사전에 딱 등록해 놓고 보면 대화, 담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 가면 세션 1, 세션 2 그죠? 이런 것들 있죠? 대화, 담화, 토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션 비어라는 거 말 그대로 대화의 술, 대화하면서 마실 수 있는 술, 차 대신에 일반적으로 도수가 낮고 도수가 높으면 대화하다 혀가 꼬이겠죠? 그죠? 그리고 얘기하다가 목마르면 혀를 축여야 되는데 막 너무 써요. 못 축이겠죠. 당연히 밸런스가 좋고 반복 시음성이 좋고 그 다음에 도수는 저도수인 맥주들, 그런 맥주들이 세션, 그런 맥주들을 세션 비어라고 불러요. 이건 비어 스타일과 관계가 없어요. 세션 비어가 이어라운드적인, 이어라운드 맥주들은 좀 세션 비어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세션 비어가 대표적으로 시음성이 좋은 맥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음기 예제입니다. 예제 앞에서 이제 쭉 설명드렸던 걸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글로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빨간 글씨를 보시면 돼요. 자, 외형, 외관이죠. 영어로는 appearance라고 부릅니다. 맥주의 색깔은 컬러 얘기하고 있죠? 거품도 얘기하고 있어요. 거품의 질, 잘 유지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 빠졌네요? 탁도가 빠졌네요? 관계없어요. 아마도 큰 회사에서 생산되는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어, 맥주가 당연히 탁도가 아주 깨끗하고 좋아서 안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도가 뿌연데 그걸 안 쓰 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음에 볼게요. 향. 홉향 적었죠? 플로랄한데요? 그러면 일단 그냥 미국 건 아닌 것 같죠? 아까 제가 차트를 설명드리면. 일단 미국 맥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산 홉을 쓴 것 같진 않고요. 플로랄하다고 하면 영국산 같지도 않아요. 뭔가 독일 쪽 홉이 아까 제가 플로랄, 민티, 페퍼리, 스파이시 예, 설명드렸죠? 뭔가 독일 쪽 맥주, 독일 쪽 홉을 넣은 맥주 같습니다. 그리고 몰트, 캐러멜 몰트. 예, 몰트도 캐러멜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몰트를 오븐에서 고온으로 굽게 되면 그 안에 겉에는 볼인데 그 안에는 캐러멜 결정체가 이렇게 생기게끔 그렇게 그 몰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달고나 같이 그런 달달한 기분 좋은 향기가 느껴지고 매우 향기로워서 코가 즐겁다. 효모는 안 썼네요. 네, 효모향은 안 썼죠? 아마도 중성적인 효모, 네, 효모향을 내뿜지 않는 그런 효모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풍미, 자, 몰트 맛, 달달하다, 별거 없어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무슨 시음기를 쓰면 되게 부담감들을 느끼세요. 무슨 예? 햇살 좋은 5월의 어느 날 과수원의 햇살이 느껴지는 뭐 이런 예? 이베리아 반도에서 탱고를 추는 여인네 맛,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매우 직관적으로 쓰시면 돼요.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캐러멜, 그 다음에 홉 얘기 나옵니다. 홉은
홉 자체의 그 본연의 맛도 느껴야 되지만 품종을 불문하고 쓴맛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비터, 비터는 쓴맛이란 뜻이에요. 예, 충분한 비터가 있고 예, 홉 플레이버, 아, 쓰기 귀찮았나 봐요. 절묘한으로 퉁쳤네요. 예, 어쨌든 아마 플로럴하다고 했으니까 맛도 아마 플로럴한 맛들이 났을 거예요. 기분 좋은 꽃향기 같은 것들, 예, 잔당감이 있다. 드라이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피안 피니쉬로 마무리된다. 이게 마지막. 이 사람은 마우스 휠은 건너뛰었네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노트, 이게 총평이에요. 총평. 아주 잘 만든 크래프트 맥주다. 홉이 꽤 있음에도 밸런스가 좋다. 그리고 아주 고정급의 맥주고 늘 냉장고에 한 짝씩 쌓아놓고 네, 퇴근하고도 먹고 밥 먹으면서도 먹고 그러기 좋은 맥주다. 즉 밸런스가 좋으니까 세션 비어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좋다. 나는 다른 사람이 쓴 심기를 한 장 제가 갖고 와봤어요. 부담을 느끼실까봐. 이거 누가 쓴 거냐면요. 아직 안 찍으셨어요? 찍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맥주를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사무엘 아담스라는 맥주를 마시고 쓴 글이에요. 이거 전국의 마트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맥주예요. 아주 아주 탁월하게 훌륭한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주가 미국의 매년 크래프트 비어 양조장의 매출액을 매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랭킹을 매기는 그런 그 집계를 하는데 매년 그 중에 보스톤 비어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스톤 비어 컴퍼니라는 회사가 당연히 보스톤에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 아담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맥주는 그 보스톤 비어 컴퍼니의 이어라운드 비어고요. 세션 비어고요. 밸런스가 좋은 맥주겠죠? 그리고 그 양조장에 돈을 다 벌어다 주는 맥주예요. 예. 이거 팔아서 돈 벌어서 이제 이상한 맥주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 맥주고요. 이 맥주는 독일식 홉을 쓴 맥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플로라 이런 단어가 나왔겠죠. 그리고 엠버라거입니다. 엠버라거. 갈색이죠? 호박 색깔이죠? 색깔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캐러멜 맛이 당연히 났을 겁니다. 이 사람은 비어 어드보케이트라는 그 맥주 점수 주는 사이트 있어요. 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매니아가 아주 두텁고 층이 숫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거기 사이트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울트라 맥덕. 울트라 초 맥덕. 이쓴 시음기 치고는 되게 간소하죠. 예. 이런 사람이 쓰면 무슨 뭐 대단한 뭐 미사여구가 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빨리 끝낼게요. 자, 저번 주랑 이번 오늘 배운 거 그리고 1, 2, 3강을 아우르는 총정리 되겠습니다. 맥주의 보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최대한 빨리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대기업 라거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맥주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좀 시간을 두고 먹는 맥주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음에 통상적인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의 상미기한 병입하고 한 6개월 정도로 잡아요. 이것도 냉장 보관했을 때입니다. 왜냐면 다 향이 새요. 완전 밀봉이 안 되기 때문에 향이 빠집니다. 밋밋한 맥주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6개월 지나면. 그래서 마트 가셔서도 제가 저번주에 날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가급적이면 3개월 안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90일.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양조장들은 바틀링 날짜도 적지만 그러니까 병입한 날짜를 적는 게 제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것도 적지만 enjoy by 며칠 며칠까지 드세요. 이런 문구를 적어놓는 맥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상품 제품명으로 나온 맥주도 있어요. 맥주 이름이 Enjoy by 7월 14일 16년도 이게 맥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는 아마도 되게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집들은 7월 14일 이후에는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누가 미쳤다고 먹습니까 이거? 물론 그 이후에 먹어도 전혀 상하지 않아요. 이게 아마 상미기한 한 달로 잡고 나온 걸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6월 4일에 병입을 했거나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에 출시된 맥주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맥주 이름이에요. 자, 그럼 다음 맥주 출시할 때는 인조의 바위는 그대로고 날짜가 바뀝니다. 그죠? 한 달 뒤로 바뀌겠죠? 또 한 달 뒤로 바뀌고 이렇게 아예 출시를 하는 맥주 회사도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만큼 프레쉬하게 마시는 것이 맥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맥주든 필터링을 한 맥주든 필터링을 안 한 맥주든 무조건 사계절 냉장 보관하세요. 물론 겨울엔 베란다에 놓으면 냉장고로 대신할 수 있겠죠. 제일 안 좋은 게 맥주 온도 높아지면 제일 안 좋아요. 신선할 때 먹고 냉장 보관 무조건 하시고요. 또 효과가 좋은 거예요? 냉장고 온도요. 4도, 3도. 네. 영하로 얼리시면 안 됩니다. 맥주는 얼면서 안에 향미 성분들이 다 깨져요. 그래서 얼었다 녹은 맥주는 마셨느니 뭐 그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빛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네. 맥주병 자체도 빛 차단할 수 있는 색깔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직사광선은 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 보관할 때 겨울에 베란다에 이제 거긴 천연 냉장고니까 노트레도 저는 박스에 넣고 위에 신문지로 덮어놔요. 빛이 아예 안 들어가고. 홉의 일부 성분이 직사광선에 닿게 되면 예, 방구 성분과 방구 냄새 비슷한 걸 내뿜어요. 그걸 스컹키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갈색병, 가장 원천적으로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는 캔이겠죠. 아예 빛이 안 들어가겠죠. 가장 안전한 용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 회사에서 미국도 막 우리나라 막 왠지 캔 맥주는 좀 고급스럽지 않다는 이미지들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왠지 캔보다는 병맥주가 맛있을 것 같고 미국도 그랬어요.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캔이 대세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고요. 가볍고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고요. 재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직사광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고요. 그다음에 냉장 빨리 시원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요즘은 미국의 많은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이 캔 출시를 정말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 그 선입견 깨기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예, 저기 맥주 중에 밑에 저기 이렇게 흔들어서 알아먹게 돼 있는 맥주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캔을 빼야 되나요? 그런 맥주들은 캔을 빼야 되냐고요? 피해야 되나요? 아, 일반적으로 그런 맥주를 캔에 아직 담지는 않는데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캔에 그런 맥주들 담겨있는 경우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요일에 내꼬 있죠. 수요일의 고양이. 걔도 벨지안 화이트, 그러니까 호가든과 같은 스타일의 맥주인지라 걔도 캔을 다 따르지 말고 밑에 좀 남겨놓은 다음에 캔 밑에 있는 거 침전물 흔들어서 섞어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건 용기랑은 관계없어요. 다음에 갈색병이 그 다음으로 좋고요. 그 다음으로 녹색병이 좋고요. 제일 안 좋은 건 투명병이죠. 요약해놨습니다. 향에서 느껴야 될 거, 홉향, 몰트향, 효모향, 부재료향. 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 레이싱도 한 번씩 보시고요. 색깔도 보시고요. 탁도도 보시고요. 라벨도 한번 재미있게 평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풍미. 호풍미 느껴야 되겠죠? 몰트풍미 느껴야 되겠죠? 효모풍미 느껴야 되겠죠? 부재료를 넣었으면 부재료 풍미가 날 겁니다. 그리고 비터, 홉은 네, 홉의 풍미는 홉 본연의 어떤 애는 과일, 어떤 애는 풀맛 이런 맛도 나지만 공통적으로 쓴맛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홉의 비터 보셔야 되고요. 네, 후미, 피니쉬 보시면 좋고요. 밸런스, 복합도 이런 거 보시는 겁니다. 촉감, 바디감, 다음에 탄산감, 맥주의 고유의 질감, 그 다음에 어떤 알코올의 느낌. 총평에서는 요약해 주시고 네,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 한 장에 남아있네요. 네. 지금 1, 2, 3강 통해서 맥주를 마시고 맥주의 기본 원리 그리고 재료 특성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 이거 맛있어. 에 저건 맛없어.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나름대로 재료비도 한 10만 원씩 내셨고 그리고 평일에 귀한 시간 피곤한데 이렇게 3시간씩 여기 있으면서 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맛있다 맛없다 해서 좀 한 발짝 나가보자. 드링킹에서 테이스팅으로 한번 가보자가 저희 수업의 장기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맥주를 시음할 때는 항상 이 맥주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알고 시음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엄한 평가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맥주는 본래 풍미 목적이 아닌데 아, 이 맥주는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런 평가는 잘못된 평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내가 많이 먹어보면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론과 실제라고 하죠.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얘네 둘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먹다 보면 막히거든요. 순서로 보면 이걸 먼저 하는 걸 권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논문 쓰고 학자 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먼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하다가 뭔가 아리까리할 때 찾아보는 거죠. 제가 만든 교재에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저처럼 이걸 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 맥주 드시면서 또는 만드시면서 부딪히는 어떤 것들은 책을 뒤져보시면 어딘가에 항상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하시는 거 중요한데 트레이닝 뭐 별거 없어요. 시음기 맥주 마실 때 한 번씩 써보세요. 근데 이거를 써서 내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맥주 마시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안 쓰셔도 좋아요. 다만 시음기를 쓰면서 맥주 마시는 사람이랑 시음기를 안 쓰면서 그냥 맥주 마시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른 성취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르바이트 때부터 본 직원들이 지금 정규직이 된 친구도 있고 다른 양조장이나 다른 펍에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받아서 간 직원들이 있어요. 잘 되는 직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시음기 열심히 쓰던 애들이었어요. 예.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맥주만 마시던 애들이 잘 되는 걸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친구들은 업이니까 예. 업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도 돼요. 다만 성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현도 정교해지고요. 그 맥주를 글로 배우기도 해요. 예. 글과 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예, 모임하고 소통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아마 맥주 친구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 만나서 뭐 저번 주에 먹었던 참치 같은 맥주 먹으면 아마 욕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런 맥주를 8,000원에 주고 뭐 미쳤냐 뭐 이러면서 소맥 한 잔 말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게 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맥주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 아직도 저변학대가 안 돼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어떤 튀는 거 싫어하고 유난 떤다고 생각할까 봐 움츠려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수업에서 만난 분들은 밖에 저 지나다니는 그 어떤 분보다도 관심 있고 얘기가 통하실 분들이니까 같이 모여서 맥주 마시는 게 저는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